위험을 해서 답을 찾을 때는 이게 이제 명명법으로 얼른 구분을 해서 이름을 어떻게 정확하게 읽느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유에 속하느냐, 유대를 얼른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떠올리는 게 뭐예요? 몸통 성질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게 답을 찾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하나 가지고, 위험을 하나의 명칭을 가지고 개별적인 성질을 찾는 게 아니라 얼른 밖으로 한 발을 빼요. 몇 유일까? 몇 유에 속할까?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통 성질, 성질에 기초를 둔 이런 성질 때문에 저장할 때는 어떻게 저장해야 되고, 취급할 때는 뭘 주의를 해야 되고,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떤 게 가장 신속하게 끌 수 있다, 이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부하는 게 지금 어때요? 간단하게 되는 거죠. 이유가 뭐냐? 이건 6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6가지밖에 안 되죠. 왜? 1,6도 6,6까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수도 없이 수백 종류의 물질명이 결국에는 뭐예요? 6가지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원활하게 이쪽으로 넘어오려면은 그냥 단순암기로 하면은 잘 특징이 생각이 안 나서 유별 추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유별 종류에서 왜 이런 성질이 나왔지? 왜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지? 왜 이런 소화 방법이 유효하지? 라고 조금 이어보려면은 화학 지식이 동원된다. 안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막고품기식으로 넘어가고, 알았죠? 이걸 외울 수는 있어요. 이걸 외울 수는 있어. 어거지로 외울 수는 있어. 그러나 자세히 나오면은 이름을 외웠던 게 혼동이 돼요. 암기법 지금 소개하는 1, 2, 3류에서 이렇게 외울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 엄소는 무색이나 3년전 취지록에 천가치 발견한다. 이렇게 외울 수는 있어요. 외웠는데 그게 살아있는 문제 푸는데 지식으로 활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만 맞추느냐? 이름 나오면 지정 수량 얼마다. 그것도 통째로 이게 명칭 똑같은 거 나왔을 때 그건 맞죠. 근데 지정 수량만 물어본 것은 60문제에서 관련된 게 두 개밖에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어쩔 때는 한 개요. 그렇다면은 그 많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4류 보겠습니다. 4, 5, 6은 주로 뭐예요? 액체라고 그랬죠? 4류하고 6류는 100% 액체고요. 그 다음에 5류는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5류는 뭔 액체, 뭔 고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 물질 그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자, 1, 2, 3, 4, 5, 6 중에서 이건 고체라고 돼 있고 2류도 뭘로 돼 있다? 고체 그렇게 돼 있어요. 4류는 액체, 6류는 뭘로? 액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3류의 일부 액체가 있어. 일부 액상으로 존재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중에 그 중에 젤리 상태의 점도를 지닌 액체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액체가 일부 있기 때문에 고체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뭐라고 불러요? 물질이라고 했어요. 이게 1, 2, 3은 대부분 뭐다? 별다른 말이 없으면 다 어때요? 특이한 건 몇 가지 빼놓고는 다 뭐다? 고체다. 그 다음에 4, 5, 6은 특이한 건 몇 가지 빼놓고는 거의 다 뭐라고? 액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류는 이제 고체가 섞여져 있다고 해서 폭탄이랑 그랬잖아요. 결정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흔적흔적한 점도 형태로 되어 있는 액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은 주로 이제 중간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스며들기 해서 딱딱하게 붙여서 뭐 스폰지 같은 데 스며들기 한다거나 이렇게 제조를 하죠.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는 다이너마이트는 폭탄으로 되어 있지만 다이너마이트 원료로 쓰이는 니트로글리세린은 오류형입니다. 누런 빛깔이 나는 끈적끈적한 점액성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반액체죠, 쉽게 말하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류로 되는 액체는 매우 위험해요. 작은 충격, 작은 화력 뭐 이런 데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교적 고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액체보다는 덜 어떻게 보면 덜 안정적이라고 봐야죠. 딱딱하게 있기 때문에 강한 충격, 강한 열을 가해야 돼. 살짝 건드려서 터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액체는
매우 위험해요. 흔들어도 터진다. 액체폭탄 위험한 걸로 돼 있잖아요. 보통 영화 테러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영화 보면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흔들려서 수평도가 틀어지고 폭발한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영화에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고호물질, 액물질, 액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 자체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사료는 뭐라고? 요 가운데는 타는 것이다 그랬죠? 가연성 물질. 근데 가연성 물질에서도 특별히 그냥 우주구를 해서 연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온에서 증발이 쉽게 되어서 기체가 나와. 기체가 나와서 기체가 훅 불을 땡기면서 불이 붙어. 그러면 또 뭐라고 붙어요? 네, 인화성이라는 말을 추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외에는 인화성 고체가 있어요. 고체 상태인데 열을 가하면 녹아, 알코올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거 막 증발이 돼서 불이 붙어. 인화성 고체. 상온은 전체가 다 액체가 인화성이에요. 네? 상온에서 막 증기가 풀풀 나는 것도 있고 열만 조금 가면 막 증발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인화성 뭐라고 했습니다? 액체예요. 인화성 액체인데 대부분 뭐냐면은 기름 종류고요, 알코올 종류예요. 기름 종류는 탄소, 수소, 화학물이에요. 전부 구조가 애외가 없어요. 탄화수소라고 하죠. 유기화학물이에요. 다 유기화학물. 그래서 또 화학이 또 나와. 이걸 명칭을 쭉 읽으려면 구조를 제대로 알려면 또 성질을 파악하려면. 자, 그 다음에 알코올 종류. 우리가 흔히 먹는 아는 것 같죠? 에틸 알코올. 메틸 알코올 먹으면 안 돼요? 보험용 알코올이 메틸 알코올인데 알코올 먹으면 혓바닥 발음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말아서 간혹 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맞대요. 완전히 틀려요. 침도 질질 흘려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알코올 종류가 많았는데 발음이 애매하고 뭐야? 막 이러죠. 입맛 따시면서. 술 취한 사람들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MF예요. 메틸 알코올, 에틸 알코올, 프로필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인데 그것까지. 부틸 알코올부터는 액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상온에서. 여기 보면 뭐로 돼 있어? 액체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위로 올라가면 뭐라고 하냐? 고체 상태로 굳기름 형태로 젤리로 굳어 있는 알코올, 고형 알코올이라고 해요.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알코올은 2루에 속해요. 인화성 고체에 속해요. 여기는 단서가 뭐예요? 액체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상태가 액체라고. 근데 공부를 하면 알코올이 어떤 어떤 성질인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알면 됩니다. 알코올도 원래 1기에다가 플러스 알코올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화학에서 보면은 OH이라고 하는데 애가 아니에요. 지금 화학을 애가 아니고 OH예요. 알코올기라고 하는데 이 띠띠는 조금 전에 했죠. 뭐다로? 알킬기죠. 알킬기에 알코올기가 붙습니다. 알킬은 분자가 안 돼. 그러니까 섹시한 알코올기가 붙어요. 이처럼 탄화수소류 생물체에서 만들어진 유기화물에 붙어서 구실을 하게끔 만들어준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런 것을 반응기 이렇게 해요. 반응적이다. 왜 또 그런 말이 붙었을까요? 물론 한자는 약간 다릅니다만은 연상하기 쉽게 탄소수화물은 기름 종류라고 했어요. 특징이 없어요. 기름하고 똑같아요. 냄새 없어요. 맛도 없어요. 색깔도 없어요. 무생물이 무치가 원칙이에요. 바로 이 기름 종류가 사슬 모양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고리 모양은 향기가 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색깔, 맛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가 반응기라고 하는 게 달라붙으면은 기름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기름이라고 칭하기가 어려워요. 알겠죠? 반응기의 성질이 나와요. 바보 온다리가 평강을 만나기 전에는 끝까지 평생 바보야. 근데 평강을 만나면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바보라고 부르지 않고 히어로라고 부릅니다. 장군님이에요, 장군님. 성질이 확 바뀌어요. 신분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기름 성질이 예를 들면 이런 알코올기가 없으면 이 성질대로 나와요. 이것은 그냥 붙어 있을 뿐이에요. 나사빠진 것들 붙어 있을 뿐이고 이 성질이 나온다. 이 알코올기의 특징은 뭐냐? 물에 녹는 성질. 올라 기름 안 녹았는데 알코올이 붙어버리면 녹아버린다. 수용성이 된다. 두 번째, 중추신경을 마비하는 성질이 있다. 다량을 유지하면. 알코올들은 다 뭐예요? 신경마비예요.
사람 먹는 에틸 알코올 있죠? 흥분제다? 아니에요. 마비제예요. 마취제예요. 정신이 잃어요. 나중에 중추신경이 마비되면 죽어요. 어?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보면 신입생 MT가 와가지고 어때요? 술 먹는데 과량 마시고 치사량 먹고 어때요? 네. 정지하잖아요. 신경이 다 마비되니까 호흡장지, 심장병이 다 죽잖아요. 그렇죠? 좋은 흥분제라면은 술 많이 먹으면 헐크가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죽어요. 죽는다. 또 이걸 잘못 오해한 사람, 그럼 적당히 먹으면 사람은 안 죽고 몸 안에 기생충이 죽겠네라고 생각해서 적당히 계속 마시는 사람이 결국에는 사람이 죽어요. 자, 이런 종류가 있다. 일화성 액체는 크게 기름 종류하고 알코올 종류하고 이렇게 나눠서 인화점에 따라 인화 온도, 증발 온도, 알겠죠? 네. 인화점, 인화점에 따라서 분리분해 온도가 낮을수록 위험하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낮을수록 위험해요. 인화점, 그리고 증발하는 온도, 상온에서 이렇게 기체로 증발하는 온도, 주로 이제 인화점에 따라서 구분하는데요. 최고로 위험한 것은 특수 인화. 특, 1, 홀, 2, 3, 4, 0.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벌써 특, 1, 홀, 2, 3, 4, 0. 그러면은 벌써 1, 2, 3류에서 배웠던 5 염소는 무색이나 3년 된 취질이 증가 좋아지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몇 개 안 되잖아요. 염소, 무, 취질, 오, 화, 중. 이렇게 돼 있고. 2류는 황리는 유독하고, 어때요? 철마는 금수성이 있는데, 뭐, 황리, 유, 철, 마, 금, 성, 인, 금, 인,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안 되잖아요. 요것도 몇 가지 안 된 것처럼 보이고, 여섯, 일곱 개인가. 특, 일, 홀, 이, 삼, 사.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1, 2, 3, 4, 5, 6, 4, 다른 거 4류 말고 1, 2, 3, 5, 6류의 암기상에 해당돼요. 이 일곱 가지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암기상을 해요. 특수인암기를 보세요. 1. 일석이류를 말해요. 홀. 알코올류를 말합니다. 2. 제2석유류. 3. 제3석유류. 4. 제4석유류. 0. 동식물류. 동식물류. 일자 빼줬습니다. 동식물류. 여기 1, 2, 3, 4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이나 식물 짜린 띵이에요. 네, 홍기름, 참기름 드디어 등장합니다. 여기에 정어리 기름 등장합니다. 알겠죠? 해바라기 씨 기름 이런 거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동식물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쌀 짜는 거, 쌀 기름 해당됩니다. 올리브유 해당됩니다. 파미유 해당됩니다. 야자기름 해당됩니다. 땅콩기름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네. 이해하셨나요? 이게 암기상이에요. 그러니까 종류가 벌써 1, 2, 3, 5, 6 했던 거 한 판 깐 것처럼 여기 이제 피자판이 되는 거죠. 사유가 가장 많다고 보면 되겠죠? 네. 종류가. 자, 이제 특 보겠습니다. 특수인화물입니다. 물론 강론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지금 암기법 위주 연상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특수는 뭐냐면은 예전에 미국 드라마 있어요. 뭐 이게 작가한테 제가 허락받고 지금 광고한 건 아니에요. 미국 드라마에 외계인 알프라고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몸소리는 외계인 알프라고. 알파가 아니야. 외계인 알프야. 돼지코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밖에 나가면 변장하고 모습 변하고 사람 모양으로 그리고 이렇게 막 이 사람들 사이에 가고 싶어서
어린 꼬마하고 E.T. 나오기 전에 E.T. 영화 나오기 전에 미국 드라마 얘기 나올 거라고 있었는데 E.T.의 조상 같아요. 어떻게 보면 뒷마당에 구시차게 타네요. 우주선이 추락해가지고 근데 가보니까 어린 외계인이 있는 거야. 돼지 모양처럼 생겼어요. 개 모양도 같고 돼지 모양처럼 아자아자 걸어댕기는데 머리가 IQ가 몇만쯤 돼. 모르는 지식이 없어. 그리고 금방 언어를 습득해서 테레이만 보고 언어를 습득해서 지구인하고 돼요. 꼬마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전에는 꼬마가 공부도 되게 못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부터는 창작입니다. 공부를 못하고 그랬는데 알프를 만나고 그냥 천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친구 사이에서 인기 캠입니다. 알프가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요. 좀 특이합니까? 좀 특이하잖아요.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알프가 어쩐다고? 특이하게. 아, 좀 특이하게. 그래서 특 알프가 A학자만 말해요. 특 A알프입니다. 암기 방법이. 앞에 글자를 붙여야 돼. 1 붙으면 1자부터 붙고요. 콜은 콜. 2면 이런 식으로 해서 되도록 붙이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티게 약품. 먼저, 이제 하나씩 해야겠죠. B, F, L, F. 다른 말은 F, F, L이라고 해요. 알겠죠? B는 에틸기가 두 개 붙어 있다. 에테르가 두 개 붙어 있다. 원래 에테르는 양쪽으로 틸티라를 두 마리 거느려요. 그러니까 한 마리만 오지라라 해요. 에틸, 에테르 그러면 어차피 에틸이 두 개 붙어야 돼요. 메틸, 에테르 그러면 메틸이 두 개 붙어야 돼요. 양쪽에. 디, 메틸, 에테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에틸, 에테르 그러면은 에틸기 양쪽에. 벌써 이게 화학이 나와요. 이게 뭔 소리고. 아무리 제가 강의를 해봤자 어때요? 이건 소개의 경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바위가 되는 거예요. 바위가 되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화학을 알아야 돼요. 어디에서? 탄소수소 화합물을 알아야 되고, 저기 나오는 에테르, 중간에 에테르라고 붙어있는 이 말 있죠? 네. 에테르는 관능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오는 에틸이라고 했죠? 에틸은 띠띠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메틸, 에틸, 폴필, 부틸이라는 뜻이.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런 구조를 명칭을 읽을 줄 알면은, 읽어가도 되는 유형물이 된다. 누차 강조하지만 에틸 에테르고요. 그 다음에 E는 뭐냐? 패스 공부할 때도 자주 등장하는 건데 유형도가 수차가 계산을 가장 큰 거 1444 나오죠? 폭발물이 뭐예요? 이황화탄소예요. 이황화탄소 이황화탄소 가스에서도 나오죠? CS2라고 그래 안 그래요? 폭발등급 3등급이고 위험도로 보면 수치가 알스틸렌보다도 더 위험도 수치가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라도 등급으로 보면 100도 이하에서 착화온도가 돼서 가장 위험한 G6급의 폭발등급이 가라도 등급이 속하는 것 위험한 탄소죠. 그 다음에 이제 측 A, R2 그랬는데요. 아세트 알비 여기 뭐냐면 R이에요. 알겠죠? E예요. 여기 나오는 알데히드 그러면은요. 알데히드는 관능기가 끝에가 CHO로 끝나요. 이게 관능기예요. 알데히드도. 알데히드 관능기가 아세트에 붙어 있어요. 아세트는 메틸기가 아세트예요. 메틸기가. 알았죠? 메틸기. CH3가 아세트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세트가 뭐라고 똑같다고요? 네? 메틸이랑 똑같다고. CH3. 이거 틸티라는 거죠. 거기에 뭐가 붙어있는 거죠? CHO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금방 보면은 눈에 슉 들어와야죠. 그게 다 무엇에서 출발해? 화학에서 출발해.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화학 같은 명명법 이런 것들입니다. 일반학을 찾고 중요한 거 공부하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중요한 것도 올려놨잖아요. 그거 보시라는 거. 그래서 A, E, R. 그 다음에 이제 푸가 남았잖아요. 그쵸?
2가 남았는데 2가 뭐냐면은 산화 프로필레. 산화 프로필레. 이거 명칭 지울게요. 어차피 자세히 할 때. 그다음에 이소프렌. 이소프렌 아이소 유사하다. 영어에서 이소 그러면은 아이소인데요. 아이소. 아이소. 알았죠? 아이소라고 하고요. 유사하다. 비슷하다. 이성질체다. 이런 뜻이에요. 분자식은 전체를 저으면 똑같은데 구조를 그려보면 조금 정상보다 약간 다른 모양이다. 그런 소리일 때 이소자를 붙입니다. 아이소. 이소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유명 메이커 제품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약간 다르다. 형태는 비슷한데 약간 다르다. 물론 다이소를 표명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이소프렌이라고 해서 프 뭐예요? 프로필렌이 산소가 붙은 거예요. 산화 프로필렌. 산소가 붙은 프로필렌이 되는 거죠. 프로필렌은 프로판의 동생이에요. 프로판의 동생. 프로판 동생이 프로필렌이에요. 에탄의 동생이 뭐예요? 에틸렌이에요. 알겠죠? 부탄의 동생은 부틸렌이에요. 밑에 동생. 수소가 두 개 들어가는 거죠. 안 끝나는 것보다 1렌, 1렌 들어가면 수소가 두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제가 화학을 모르는 사람이 이 강의를 들으면 뭐예요? 뭔 소리고. 소련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화학을 제가 여러분들이 기본 화학을 예습을 하고 왔다라고 생각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 안 그런다면 화학을 설명을 다시 해야겠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화학을 건너뛰고 이 수업을 들으려고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 중요해요. 이거 암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한 열 몇 장쯤 되는 거 이거 에피세예요. 주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외워줘요? 안 외워줘요? 절대 안 외워줘요. 한 달마다 안 외워줘요. 홍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응시자가 어마어마해요. 위험군이. 다른 자격증 상당 초월입니다. 뭐 요 설비 분야 뭐 에너지, 냉동 이런 분야의 3배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 합격자 그만큼 많이 나오면 안 그래요. 에너지 냉동이 훨씬 합격자 많이 나와요. 유형물이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것은 이제 막 카페 같은데 이렇게 유형물 관리라든지 이런 카페에 엄청 요약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리고 맨투맨으로 계속 질문 응답을 정확하게 남겨주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사로 보면 위험물 기능장을 소지하고 있으면 과목들을 면제들을 많이 해주니까 위험물 시행 부응을 좀 일으켜서 들고 파는 사람이 많아져. 그 중에는 화학이 좀 익숙한 사람이 응시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합격률이 올라가요. 근데 화학 모르는 사람은 계속 맨땅 헤딩이에요. 엄밀히 말해. 화학 모르고 위험을 합격하는 경우는 진짜 인간 승리라고 봐야죠. 그리고 산학기사까지는 합격 못해. 과목 자체가 화학이 들어있으니까. 과목 바람만 그래요. 자, 이게 이제 CARP고요. 일석이류. 자, 1위라는 숫자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첫째. 집안에서 첫째는요. 총각처녀들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기가 최고죠. 근데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의 첫째 순위가 누가 돼요? 누가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아이 그래도 이 아버지가 그게 아니에요. 태어나 봐요. 젖먹이 아기가 있으면 온 식구들이 누가 우선이에요? 아기가 우선이에요. 어른이 좀 감기 들렸다? 아이 좀 시달려 봐요. 이렇게 하는데 아기가 감기를 딱 콧물 질질흘린다, 밤중에 잠 못 잔다, 기침한다, 응급실 갑니다. 어린이 감기를 따서 응급실 안 갑니다.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총각들이란 이해가. 자, 집안의 첫째는 누구다? 누구다고? 그렇죠. 아기라고요. 자, 그래서 아가가 홀로 감기에 걸렸어요. 아가가 홀로 감기에 걸렸을 때 이제 이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적으면 그냥 암기 사항이니까
아, 이거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응급 처방에 BT에다 뭘 사라? 캡시카로 사서? BT에 캡시카로 사서 드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약국 가면서 사는 BT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 알고 피가루라는데 혹시 계피가루 있어요? 계피가루가 아닌 뭐라고? 계피가루 알았죠? 지금 제가 이게 종류가 각 석유류마다 하나에 1, 2, 3, 5, 6류와 같은 분량이다. 그래서 종류가 많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지울게요. 지금 특 1벌 2, 3, 4는 차례대로 합니다. 이거. 자, 아가가 자, 하나씩 합니다. 아, 아세폰입니다. 가, 가솔린입니다. 가솔린. 그 다음에 지금 이 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유물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콜로디온이라고 해서 콜로디온이 안드급이 옛날에 얘기했어요. 특 에이콜 알프 그랬어요. 특수인화물에 속했는데 다시 인화성 기타 등등 상태를 구분해서 일석유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석유로 지금 분류가 되었습니다. 콜로디온 알겠죠? 그다음에 감기에 걸렸을 때 BT에 캐피가루를 타서 드시오. 이렇게 뒤쪽에 아가가 콜록 할 때 이렇게 해도 돼요? 아, 이게 콜록 그냥 감기죠. 감기 걸렸을 때 BT에 B가 그냥 벤젠이에요. 벤젠. 벤젠. T는 톨루엔이에요. 명칭 자체가 외우기 어렵죠, 사실. 영어로 T로 시작해요. 예전에는 위험을 거의 이제 세세적으로 시험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BTX에 캐피카루 이런 식으로 암기가 됐어요. BTX, X가 크실렌이에요. 자일렌이라고. 근데 그게 일석유류가 안 되고 실유류로는 이석유류로 넘어갔어요. 알겠죠? 종류가 넘어 다른 석유류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BT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에는 그냥 에스테르, 케는 캡톤, 피는 피드, 씨는 시아노수소. 시아노수소는요. 정말 희한하죠. 이게 뭐냐면은 액상으로 주로 이렇게 액화시아수소 이렇게 써야 되는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죠? 액상으로 되어 있는. 그다음에 에스테르나 케톤은 반능기 명칭이에요. 이것은 반능기 명칭. 반능기 명칭이라서는 분자가 아니에요. 이런 띠띠라는 것에 달라붙는 알코올끼처럼 이렇게 반능기 명칭이라 에스테르끼가 붙어 있는 거, 케톤끼가 붙어 있는 거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런 것을 말하고 에스테르는 따로 외워야 돼요. 에스테르가 뭐가 있고 케톤이 뭐가 있는지. 에스테르는 유산 에스테르. 벌써 이제 명칭이 엄청 복잡해져요. 유산 에스테르. 유산 에스테르는 두 종류가 있는데 유산 메틸, 유산 에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명칭이 왜 이렇게 붙었는가는 나중에 이제 2차 시험을 위해서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초산 에스테르. 초산 에스테르고요. 초산 에스테르는 초산 에틸, 초산 메틸, 이런 것 등등이 해당이 됩니다. 초산 이소프로필 이런 것도 해당되는데
초산 메틸, 초산 에틸. 네. 그 다음에 이제 캡톤은 일반적으로 메티에틸 캡톤을 말해요. 메틸 에틸 캡톤. 캡톤이라고 하는 것에 메틸도 붙어 있고, 에틸도 붙어 있고, 이런 거예요. 지금 메틸, 에틸 자꾸 나오는데, 전부 다 명칭이 무슨 명칭이야? 1D라는 것들 명칭이에요. 1D라는 것들. 그 다음에 캡톤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하셨는가요? 여기가 이제 캡톤 D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디메틸 캡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디메틸 캡톤. 메틸이 두 개 붙어 있다. D는 두 개가 붙어 있다. 모노, 디, 트리. 숫자를 세는 때는 모노는 한 개를 말하고요. 이럴 때는 이제 굳이 모노자 안 붙입니다. 한 개일 때는. 근데 두 개가 붙을 때는 D자가 붙어요. 이거 두 개. 세 개가 붙으면 트리 자가 붙어요. 네 개가 붙으면 테트라 그렇게 해요. 이 이상은 잘 안 써요. 다섯 개면 펜타 이렇게 말해요. 펜타. 오각형 할 때 펜타 한다고 했죠? 미국의 미국방산 건물이 오각형 건물이라 펜타곤 된다고 했죠? 자, 디메틸케톤은 별명이 있어요. 이건 별명이 뭐냐? 이게 아세톤이에요. 그래서 케톤은 아세톤, 즉 디메틸케톤뿐만 아니라 메틸에틸케톤도 일석이조다 이런 소리예요. 여기 아세톤 나왔잖아요. 명칭이 이게 디메틸케톤이다. 같은 말인데 이것도 이제 사료 이제 공부하면 머릿속에 기름 수성이가 됩니다. 누가 옆에서 성냥품만 땡기면 인화가 되는 거예요. 붉은 거예요.